자, 이번 코너는 매주 일요일에 찾아오는 윤세호 기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호입니다. 네, 일명 이제 무무로 시간인데, 자, 오늘 오전에 정말 따끈따끈한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기아가 이제 내야수 김태진 그리고 현금 10억 원 2023년 신인 라운드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키움의 포수 이제 박동원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자, 이 트레이드의 내막. 자, 윤세호 기자가 정말 발빠르게 초스피드로 네, 취재를 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진짜 빨랐어요. 네. 네. 양팀 단장의 이야기까지 뭐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 네. 한번 굉장히 궁금합니다. 독점입니까 저희? 뭐 독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제가 네. 연락을 취해서 했는데 네. 사실 트레이드 전에도 많은 팀들이 키움의 행보를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움은 아무래도 이 신인 지명권에 대한 갈증이 있는 팀이다라는 네.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키움의 또 예비 FA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를 생각하면 아마도 키움이 대형 트레이드의 중심에 살고 있다 이런 예상이 많았고 사실 이번 트레이드는 지난 겨울부터 두 단장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 예, 지난 겨울 시상식에서 이 박동원이 좀 필요하다. 기아 장정석 단장이 우리 팀에 좀 포수가 필요하니까 좀 카드를 맞춰보자 했는데 당시엔 성사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꾸준히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박동원 선수가 예비 FA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장정석 단장은 단연 계약 가능성을 머리에 두고 있다. 이미 이 부분도 논의를 해가지고 박동원 선수 데려왔다. 즉 박동원 선수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기아 유니폼을 입을 확률이 꽤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성적입니다. 성적을 잡고 싶다. 올해 그리고 앞으로 성적을 내는데 초점을 맞춘 트레이드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고 단장의 역할은 결국에는 현장을 지원하는 거라고 이 부분은 강조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성적 뭐 야구가 늘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현장을 지원해주는 단장이 되고 싶었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키가 되는 게 이 2라운드 지명권이 과연 어떻게 돌아올까. 그렇죠. 네. 이제 전면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 지명권은 작년까지 경우를 보면 1라운드 지명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일단은 스카우트 팀이랑 논의했을 때 겨울 전까지는 이제 올해 이제 고3들은 좀 뎁스가 낮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눈에 띄는 선수도 있다라고 해서 예. 사실 이 2라운드 지명권 내주는 게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시 뭐 트레이드라는 게 서로의 이제 니즈가 맞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이제 유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2라운드 지명권을 아쉽지만 좀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어떻게든 손에 안 보고 트레이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럼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기인 것 같아요. 네. 3년 안에는 우리가 잘했다는 말이 나오겠다 해서 제가 되물었거든요. 그럼 3년 안에 우승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3년 안에 우승해야죠. 네, 이렇게 장정석 단장이 얘기했습니다. 기아는 지금 윈나우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게 뚜렷한 목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가 왔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박동원 선수를 예전부터 노려온 만큼 정말 이 좋은 포수에 대한 갈증이 기아는 굉장히 컸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박동원 선수가 좋은 포수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타자이기도 하잖아요. 좌타자가 좀 있는데 우타 거포가 없는 게 늘 아쉬웠다. 그리고 작년에 장타 부족으로 너무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 그래도 나성범 선수가 오면서 왼쪽 좌타자 거포들은 좀 있는데 문제는 좀 우타자가 좀 부족했고 그 부분을 또 박동원 선수가 포수도 메워주고 네. 우타자 부족 현상도 메워줄 수 있는 정말 공수에서 다 맞춰주는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트레이드를 추진했다고 했고요. 네네. 또 포수가 육성이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 또 포수입니다. 포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경험도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만한 박동원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을 이루면서 젊은 투수들 그리고 현재 기존 투수들에게도 공수에서 박동원 선수가 정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 통화하신 겁니까? 네. 그럼 직접 만났을까요? 아니, 저희 아로 페이스북에서 전화 통화하려고 했다고 네. 들었는데 장정석 단장님이 좀 지금 시즌 중이니까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동원 선수의 영입은 사실 그 스토브 리그 기간 내에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동원은 그 제가 이제 늘 이제 기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포수준이 늘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박동원을 데리고 오게 되면 포수 쪽도 강해질 뿐더러 타순도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박동원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가게 되면 최용훈한테 휴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포수가 이제 앉게 되면서 오히려 공격력과 수비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라인업을 이제 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 그러니까 이 사실 트레이드는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성철 아나운서는 어느 팀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네. 그래도 아무래도 키움 쪽이 네. 예, 일단 뭐 얻은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이 양만 봤을 때는 좋다. 왜냐면 네. 이제 키움 히어로즈도 트레이드 실시하면서 내야수 김태진 선수를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2023 시즌에 신인 2차 지명권을 받았잖아요. 네. 2라운드. 2라운드 두 번째 지명권. 네.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됐는데 이 고용단장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고용단장이 이제 바라본 포인트도 역시 네. 이 지명권에 있었어요. 사실 키움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정말 키우길 잘하는 팀입니다. 그렇죠. 예, 신인 육성에 있어서는 19단 중 거의 최고 수준인 팀인데 일단 뭐 작년 연말 행사부터 장준석 단장이랑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키움에서도 박동원을 주기가 쉽진 않았다고 해요. 주전 포수니까 중요한 자원을 주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박동원 선수가 먼저 면담을 요청해서 예비 FA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게 중요한 시즌이다. 좀 출장기가 많이 받고 싶다. 이 출장기의 의미는 결국에는 그 지명타자랑 포수를 번갈아가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포수를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공수에서 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FA에 맞이하고 싶다 이런 속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키움은 시스템상 이제 이지영, 박동원 투 포수 체제로 한 3, 4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된 상황에서 이지영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박동원만 또 내세우기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선수 한 명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박동원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하게 됐고요. 기아와 카드가 맞았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전면 드래프트고 네. 2라운드 지명인데 이게 12번째 지명권이에요. 작년으로 치면 1라운드 지명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키움은 1라운드 전체 6순위, 그리고 2라운드 전체 12번째, 그리고 2라운드 전체 16번째, 상2라운드 지명권이 3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스카우트 팀장이랑 계속 논의를 했는데 올해 팜이 굉장히 좋다. 지금 키움 내부적인 판단은 올해 신인보다 내년 신인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투수도 좋고 유격수도 좋고 외야수도 좋고 특히 150을 던지는 투수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이드암에 150을 던지는 투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나온 거 박명근 선수거든요. 아, 그 선수입니까? 네, 이걸 지금 좀 언제지 그냥 우리 네. 이 선수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네, 키움은 항상 점 찍은 선수를 어떻게든 데려왔거든요. 네. 이승호 선수도 옛날에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키움이 점 찍은 선수를 거의 데려와요. 데려와서 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 20위 안에 3개의 지명권을 얻은 거는 키움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지명권을 저는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2021 시즌 신인을 보시면 박찬혁, 조세진, 뭐 최지민, 뭐 김영웅 이런 선수들이 2차 1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키움은 제가 봤을 때 이 지명권은 진짜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제 기아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 선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지영 선수하고 박동원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지영 선수는 약간 변화구가 많으면서 아까 그러니까 볼배 할 때 그러니까 변화구가 많고 박동원은 정말 빠른 공을 많이 요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투수 라인업을 보시면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동원의 이 적극적인 볼배압과 기아 타이거즈의 빠른 공을 갖고 있는 투수들이 조합을 이루게 되면 저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정도까지도 장정석 단장이 생각을 한 저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밝히는데 사실 그 한 2년 전이었나요? 제가 광주에 이제 장정석 단장이 우리 해설위원으로 있을 때 중계 끝나고 저 이제 숙소에서 예, 그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숙소에서 네. 모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서 만약에 이제 기아 뭐 감독이나 단장이면 박동원을 데려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기서 제가 밝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걸 또 실행을 하신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적극적인 트레이드는 저는 이게 리그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의 관심도가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기아도 지금 트레이드를 많이 하지만 나머지 9개 구단도 트레이드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관심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짧게 그럼 스나이퍼 MC 스나이퍼는 어느 쪽이 더 좀 이득이다? 저는 기아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님 현재는 기아 기아가 하지만 미래는 키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